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당신은 참견 말아요. 내 자식이랑 내 일이지. 니들 뭐야? 이 짐들은 또 뭐고? 아줌마, 아빠가 우리 데려갈 거래요. 뭐? 지금 당장 데려간다고요? 남이사,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 맘대로지. 아줌마, 이제 우리 아줌마나 같이 못 살래요. 아줌마. 아니야, 니들 아무데도 못 가. 내가 안 보내. 걱정하지 마. 아줌마, 아줌마. 아, 나 참 더럽게 눈물 겹네, 진짜. 아줌마. 그만 울어. 애가 타지? 내 속을 그렇게 태웠으면 너도 고생 좀 해야 공평하지. 안 그래? 당장 서울을 갈 수도 없고. 야, 송범이. 장수 씨. 너 우리 장모님하고 무슨 일 있지? 뭐? 일단 너 거처부터 좀 알아봐. 내가 왜?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자세한 건 묻지 말고. 사과냐? 뭘 그렇게 많이 챙겨? 소금만 챙겨. 사모님, 또 무슨 일 꾸미는 거야? 그래? 에이, 묻지 말라니까. 그리고 네가 말한 그 장국하 씨는 찾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. 김 실장님이라고 할머님 비서도 30년을 넘게 찾다가 포기했대. 장수 씨, 지금 조순자 씨 무슨 생각인 거야? 나한테서 애들을 뺏어가겠대. 장모님이 왜 그러는지는 나도 잘 몰라. 근데 할머님 방을 애들 물건으로 세팅한 거 보면은 애들 데리고 올 마음 확실한 것 같다. 뭐? 아니 지금 범 씨 겁질려는 게 아니라 조승자 씨가 정말 애들 데려갈 생각인 거예요? 아 맞다, 내가 착각했네. 너한테는 한 대표님이 계셨지? 둘이 머리 싸매고 잘 의논해봐.